소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밖에 통고 저자 미상이고요. 18세기 이후 관련되었습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입니다. 미술빚기 1. 잘 지은 찹쌀과 맵쌀을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낸다. 2. 생수를 끓인 후 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어 식힌다. 3. 노릇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항아리에 넣는다. 덧술 빚기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을 때. 1. 찹쌀과 맵쌀을 여러 번 씻어 하룻밤 담근 후 함께 찐다. 2. 생수를 끓여 이미 찐 밥과 함께 잘 섞은 후 식힌다. 3. 복숭아꽃을 항아리에 넣고 골고루 섞어 술을 담근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